어? 약수? 응. 그래, 안정제 좀 운영 여기 봐야 해. 물려서 그래, 지금, 더. 물려서 안 컸어. 응. 물려서 지금 그리 가봐. 이거 꼬랑비, 너, 꼬랑비, 너, 꼬랑비, 안정제. 형, 들어와봐. 설명해 줄게, 설명. 야, 놀랬지? 아, 놀래갖고 무슨 놀라면 놀래서 그러지 않냐. 응, 앉아봐, 형 설명해 줄게. 아, 생각이 봐. 너 황소 같은 애 두 마리가 달려드리니 얼마나. 얘 물렸을 때 진돗개였어? 큰 게 두 마리. 진돗개였지, 걔네들? 입만 겨우다니. 아, 그러니까 진돗개였지? 어. 그 물렸을 때 잠깐 물렸어? 아니면 물고 좀 있었어? 잠깐, 그때 이제 막 달려, 나 이렇게 혼이라고 잘 못 봤는데 소리가 나서 본 게 막 끝까지 달려들던 게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렸을 때 살짝 물렸어? 어. 이렇게 물고 막 이러지 않았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은 진돗개한테 물렸다고 그랬더니 안 죽은 게 다행이래. 그리워. 진돗개한테 물리면 얘가 좀 이렇게 조금 크기가 있는 강아지라 살아남은 거지, 아니었으면 다른 강아지들 같으면 죽는데. 걔네들은 물을 때 급소를 공격한대. 진돗개들은 이 심장 쪽을 막 공격한대. 걔네들이 작정하고 얘를 물었으면 얘 죽었을 거래. 이게 운이 좋은 거래.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운이 좋은 거래. 근데 이제 만약에 내부 장기가 뭐 터졌거나 그러면 이제 아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약 먹여보고 상태 봐가지고 이제 심해지면은 그때 또 다시 물어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아, 나는 우리 개가 딴 개를 물어서 저게 손이 막 뺨을 들리는 줄 알았어. 막 사과야! 그아저씨 요게 불땅이 막 숨길라고. 근데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니 그 박스를 흔히로 땅땅 안 나가거든. 얘가 그러니까 개들은 봐봐. 개들은 본능이 뭐냐면 주인이 옆에 있고 자기 집이면 자기 집을 지키는 본능이 있대. 그래서 얘가 뛰어나가서 걔네들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얘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주일분 지어졌거든? 약은? 하루에 한 개씩 먹이면 돼. 아침에 먹이고. 아침에? 아침에만 먹이고 이제 여기에 물 3분의 1 정도 타가지고 섞여서 이렇게 먹여도 되고 이거 한 숟갈 떠가지고 조금 떠가지고 이게 섞여서 이건 내가 먹여볼게 지금. 그래 먹여. 그리고 얘가 지금 쇼크 상태래. 그래요. 쇼크 상태라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거 여기다가 물 좀 살짝 데펴가지고 찬물 섞어가지고 여기다가 따라가지고 좀 만졌을 때 살짝 미지근. 뜨뜨뜻 미지근이 아니라 살짝 따뜻한 정도 갖고 여기 이렇게 척추 쪽 이렇게 마사지 해주래. 형이 이게 해줘 이거는. 응? 지금 보일러 들었은 게 따스 물 나오고 있다. 내가 물 이따 받아다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약은 또 내가 가져와서 뱉고. 아무 내가 가져와서 지금 물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놀래갖고 지금 아가 정신이 없단 게. 얘는 여기 앞에 2층 집 개 지조만 이게. 걔가 짖으면 막 승질나. 지가 뒤집어 진짜 이렇게 만져서 뒤집어진다는 게 승질 뭔이었고. 이 개들은 본능적으로 집을 지키는 본능이 있대. 그럼.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래. 그게 우리 개코는 지금 누구보다. 그리고 진돗개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예 못 키우게 한대. 위험하다고. 사람도 공격한대 진돗개는. 걔네들은 주인 외에는 다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된대 진돗개들은. 이게 어디 산책 가서도 이제 얘 쇼크 먹어가지고 진돗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을 거래 정서적으로. 이게 진돗개는 피해 다니래 앞으로. 산에 잘 땡겨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진돗개는 이렇게 근처에 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저씨가. 이게 선생님이 바우 동물병원에서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구만. 그렇지. 약값도 얼마 안 받으시더라고. 야 좀만 기다려 줄게. 이게 소염제랑 그 항생제랑 안정제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직접. 사람 먹을 것 같은데.
아, 나도 놀러갔구나. 지금 벌써 군침 흘리고 있어 지금. 아, 지금도 그냥 놀러가고 지금 뚝뚝 뒤떨어져 봐. 백불하고서 나는 빵개로 불러는 줄 알았어. 이거 이렇게 조금씩 퍼갖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요. 아침에 이렇게 하나씩 타서 줘잉. 먹어보고 상태 봐서 또 먹어야 되겠지 뭐라고 하시더라고. 안정제만 먹으면 괜찮다는데 지금 놀라서 저러지. 안정제랑 그 항생제랑 소염제랑 염증 생겼잖아 배 쪽에. 그리고 많이 쓰다듬어 주래 진정되라고. 이제 오래 갈 거래 쇼크가. 이게 계속 이렇게 머리 쓰다가 그 가까이 오라고 나눠. 근데도 먹네. 오 먹는다. 천천히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강아지. 아이고 잘 먹네 엄마, 우리 강아지. 아기 있을 때 약 뭐 같은 거 쓰는 게 뭐 다른 거 섞어 주잖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먹네. 아이고 이쁘구라. 이렇게 해서 형이 아침에 먹여. 하루에 하나씩 잊어버리지 말고 당분간 안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래. 아이고 이쁘다. 지가 나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여기다 놓을 텐데. 깡통 언제 냉장고에 넣어놔서 이건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이만큼씩 조금씩 많이 필요 없고 조금씩만. 그 약 이거는 공짜로 주셨어. 약 맞춰서 그거 씌면 되지 뭐. 이건 좀 공짜로 주셨어. 그래요? 어, 되게 설명도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약 맞춰서 사주면 되지. 바우 동물병원 어디 비갔어? 여기 호성동 가는 길에. 호성동 쪽 잘 먹었지? 밥 가는디? 먹고 나서이 조합 가는데? 조합 가는 왼쪽에. 그래요. 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러더라고. 여기다 따뜻한 물 받아서 형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래. 이렇게 여기 척추 쪽을 마사지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고 개들이 안정감을 느낀대. 이렇게 해서 내가 물 받아서 줄 테니까. 백구가 얼마나 죽었는가 꼬리를 한 번도 안 빼. 다리가 직결해서 엄마가 와 나와가 안 보내. 퇴기를 간 거 이렇게 막 손들은 거 지켜봐야 돼. 이게 상태가 안에서 뭐가 이제 잘 장기 같은 게 손상 입었으면. 아니 뭐 먹는 거 본 게 괜찮아 소감. 예 백구야 놀라서 그런지 이제 쓰다듬어 주래 자꾸. 백구야 괜찮아 털고 무가지 찌안아주고 그래요. 자꾸 쓰다듬어 주래. 냉면 넣어놓을게. 따뜻한 물 받아다가 물 받아다가 줄게. 더 먹고 싶은가? 배는 고픈가 봐 지금. 아니, 사료 먹게 나도 혹시라도 먹을 거면 사료 먹게 나도. 뭐. 아, 사료 좀 더 여줘 거기다가. 어? 사료 뭐 사료. 사료 갖다 주라고. 거기다 좀 더 부어주라고. 망 있고 막. 있어? 응. 아침에 저 엄마 거시기 그 물 먹는 소리가 합탁 나더라고요. 나가 이제. 아이고 귀가 좀 움직거리네 이제. 아이고. 아이고 나가가지고 이게 턴치 그렇게 나가지마. 아 암턴치 소리 갖고 오느냐. 고생을 네가 사서 있어 지금. 네가 고생을 사서 있어. 그러지? 아니 얘가 우리 집 보호 본능이 커. 갖고 그럼. 어디 감히 우리 집 좀 가고 우리 큰 삼촌 한번 일하고 있는데 와 막 근데 그 지금 막 어저께 그렇게 막 달려드는 거지? 그게가 이렇게 가도 우리 뵙고 있는 줄 알고 우리 집 앞에로 막 온다게 뭐 막 남자를 끌고 간다는 게. 그래서 내가 저렇게 큰 걸 어떻게 입마개도 저렇게 달고만 댕기는 거 맞나 그러마. 이제 사는 거 하면 막아도 되지 이런 데는 저렇게 달고 가도 그래. 입마개는 달고 댕겨. 그지 백구야? 백구 잘했어요? 입마개를 안 달고 너를 이렇게 물었지? 아이고 입마개 했으면 우리 백구가 물었을랑가도 모르네. 백구야 이제 좀 아이고 고개라도 그것도 맘대로 하네 이제. 밤새 안 나가시냐고. 척추를 이렇게 해주면 걔들이 혈액순환도 되고 안정감을 느낀대. 이것도 직접 주셨어. 이렇게 찌그려가지고 주셨어. 찌그려가지고 형이랑? 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부분이 되잖아. 젊은 사람이네. 어. 아니 나이 드신 분인데 진짜 친절하신 분이고 친절하게 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진료비도 안 받으셨어.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셨네. 진돗개한테 물렸다고 그랬더니. 허, 걔들 두 마리가 있노. 이게 걔네들이 작정하고 문 게 아니야. 작정하고 물었으면은 물고 늘어진대. 그러면 얘 죽는데. 그냥 걔네들도 그냥 깜짝 놀래서 지들이 반격한 거야. 이, 너 뭐냐 하면서 그냥 이제 한 대 때린 거지, 얘한테. 자꾸 만져주고 이렇게 하래. 그래야 얘가 빨리. 쇼크가 좀 오래 간대. 이렇게 쇼크, 그렇게 좀. 그런 경험을 하면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배가 진짜 나가다. 당분간 뵙고 자중해. 백호야. 완전 놀랐지. 말도 못. 백호야, 근삼촌 웃어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 이 새끼 있을 때 얘가 뭐지? 쇠질로 갖고 갔을 때 그 할아버지 진짜 잘못했다니까. 그 도지사님이 주최했을 때 축구 결승 여는 날, 아 갑자기 쇠질을 밟고 있는데 들썩들썩 난 뭣도 모르고 창백이를 눕반점 뵙고야 근삼촌 구경해 얌전히 가만 좀 있어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팔꿈치를 나를 톡톡 쳐. 아저씨 강아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 뒤에 할아버지가 아저씨 강아지 벌써 일곱 번 물으라고 이렇게 손가락 오면서 일곱 번 물으라고 시켰대. 그때 딱 돌아보니까 우리나라 개도 아니 외국개야. 근데 얘가 여보다 덩치가 두 배 반인가 세 배 정도 커. 근데 자기가 손가락으로 내가 딱 본 게 우리 백호를 가리키면서 물아! 물아! 이러고 시키고 있네. 아휴, 내가 갖고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맥없이 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좋게 말씀드렸다. 그러고 나서 또 앞에를 봤어. 속으로 하나 둘 셋 내 신랑이 뚱을 어떻게 이제 얘는 이미 화가 나 있는데 나는 얘를 대변을 해야 할 거 아니야. 큰 소리 목소리 나는 막 큰 소리 막 뭐라고 해버렸어. 거의 욕만 안 했지 반말식으로. 그리고 앞을 봤다? 이제 벌써 아홉 번째잖아. 그래서 이제 얘 열 번째 물어볼 때 어떻게 했냐면 쇠질을 밟고 있다가 살짝 들어버렸지. 얘가 다 물어 뜯어버렸어 큰 게. 집에다가 지 머리 크기만큼 까만테를 물어 뜯어 입에다 딱 문 상태에서. 그리고 앞다리로 손으로 꽉 눌러놓고 제압시켜놓고. 어이구, 대단했었어. 골도 안 들어갔는데 얘 대공에 막 박수치고 환호창치고 난리 났었단 게. 그 할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그냥 대꼬고 창피한 게. 어이구.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큰 삼촌이가 웃었어. 근기 네가 그 큰 개한테 달라들었지. 예, 백호야, 앞으로는 그런 개들한테 달라들지 마.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보다 조금 작아, 여기 대꼬 개보다. 근데 까만 테를 다리는 쳤다. 아니, 근게 요 뭐 봤던 그 개보다 조금 작다고. 아, 근게 아, 노상 여기 된 게 며칠만 한 번씩. 근데 개를 제압을 시켰다니 백구가. 갖고 그 뒤부터 예, 다닐 때 앞으로는 뭐 낼 때 얘 좀 묶어놓고 해. 얘가 뭐냐면 열어놓지 말고 혹시라도 모르는 얘, 게. 얘가 뭐 그 뒤부터 까만 게 새끼가 됐든 뭐가 됐든 짝든 그든 다면 완전 막 그 저기 기억을 하고 있나 봐. 그 개를. 아, 근데 운이 좋았어 우리. 이거 아마 전자레인지 한 2, 30초 데피면 뜨뜻해질 거야. 이대로 놔뒀다가 데펴가지고 그렇게 해. 응? 해줘. 대죽이 있는 거야. 응. 편안한 거야 지금. 응. 이렇게 척추를 해주면 혈액순환 되면서 걔들이 안정감을 느낀대. 알려주시더라고. 다 그렇게 친절하게. 응. 그리고 걔들이 혹시 얘 소변 볼 때 형 노랗게 피 나오는가 봐. 얘 노란 건 노란 건데 피 나오는가 봐 혹시라도. 아 내장. 그럼 뭐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 참. 자꾸 만져주래 얘. 진정돼. 결국 깨어나죠. 백호야. 웃을 일이 없으면 다 괜히 가서 다 하고 못 되겠네.
기저귀 안 죽은 게 기저귀래. 선생님 말로는 진돗개한테 물리면 거의 다 죽는데 걔네들이 작정하고 안 물었은 게이 살아있는 거래. 그것도 두 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고. 똑같아요, 두 마리가. 진돗개는 인정사정 없디야. 우리나라에서 진돗개 이길 만한 개는 없대. 아, 진돗개는 그 사냥식이고 뭐 거시기는 게 아니냐? 그리고 걔는 주인만 따르고 그 외에는 제가 기분 나쁜 문대. 진돗개들은 주인 외에 뭐 애기가 됐든 누가 됐든 기분 나쁜 문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잖아? 그럼 안 따른대 진돗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위험하다고 그 진돗개는 못 키우게 한대.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사고가 있었대 여러 번. 아, 그런 거에는 사람이 묻으면 죽지. 맹수래 맹수. 진돗개는 너는 임마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임마. 자네 자 자꾸 여기 앉아 잤다니까. 눈이 감겼어. 턱을 아예 내 손에 꿰어. 힘을 뺐어 턱에. 아휴, 천만다행이 돼버리겠고. 야 몰라 아직 이제 지켜봐야지. 아니요, 놀래서 그래요. 그런 것만 갖고 있다니. 쉬어 배고 쉬어 쉬어. 앉아서 쉬어 앉아서 쉬어. 아, 늙은 사람은 걔가 갈라드릴 이마에도 무섭게 아침에 하나씩 먹여니 다 갖고 해. 괜찮아 붙고 빨리 나서. 네, 대답해. 장인 삼촌 고마워요 해. 약 사다 먹여줘서 고마워요 해. 그래서 설명을 들은 게좀 안심이 되는구만. 그치? 벌써 11시 반이네.